이번 시간에는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든 한글 이력서든 이력서는 면접관에게 나를 알리는 가장 좋은 도구인데요. 우리는 영문 이력서를 장황하고 길게 만들지 않고요. A4용지 딱한 장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문 이력서는 최신의 정보가 맨 위에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력서를 쓸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순서대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게 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영어로 이력서를 의미하는 단어는 resume 혹은 curriculum vitae. curriculum vitae는 줄여서 CV라고 해요. 자, resume라는 표현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요. curriculum vitae, 즉 CV는 영국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영문 이력서는 그냥 resume보다는 CV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문 이력서에서는 어떤 글씨체를 선호할까? 그리고 어떤 글씨 크기와 그리고 색깔은 어떤 걸 선호할까?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에서는 뭐 도둠체 혹은 진지할 때 궁서체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영문 이력서에서는 어떤 글씨체를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영문 이력서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칼리브리. 자, 이 칼리브리라는 글씨 서체는 어때요? 약간 부드럽고 현대적인 글씨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상에서 가장 눈 익은 서체 중에 하나며 읽기가 눈으로 읽기가 가장 쉽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타임스 뉴 로만. 이 글씨체는 매우 고전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서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체예요. 아리아. 선이 깔끔하고 안정적이어서 저도 문서나 혹은 뭐 학교에 이력서를 보낼 때이 서체를 저는 제일 선호합니다. 자, 네 번째, 볼드나. 아리얼 서체와 같이 깔끔하고 안정적이며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글씨체입니다. 다섯 번째로 캄브리아. 자, 이 서체는 타임스 뉴 로만이 너무나 고전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캄브리아 서체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서체는 선호하는 것뿐이지 혹뭐뭐 본인의 그런 아이디얼 폰트가 아니면 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글씨체 알아봐도 됩니다. 자, 그 아래에는 글씨체와 글씨 크기이거든요. 실제로 자주 쓰이는 서체와 그리고 글씨 크기는 12 포인트, 10에서 12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검정색을 영문 이력서에서는 가장 선호하는데, 눈으로 쫙 보고 내 이력서에는 어떤 글씨체를 쓰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영문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력서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A4용지 한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짧은 시간에 면접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한장 이상 이력서가 있으면 넘기기 힘들어요. 체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장 안에 나의 이력서를 꼼꼼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자, 먼저 이 이력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이력서에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이력을 정해놨어요. 첫 번째로 personality,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려놨고요. 두 번째는 education and qualification, 교육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skill, 본인이 가진 기술이 뭔지, 그리고 job experience, 일 경험, 그리고 마지막엔 others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넣어놨어요. 이 이력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자, 먼저 personal detail은 개인 신상이잖아요. 나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름이죠. 자, name. 이 사람의 이름은 유리권, 권유리라는 사람이네요. 자, 영문 이름은요, 여권에 있는 이름이랑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home address. 집 주소 한번 봐볼게요. 집 주소는 우리는 영문과 매우 반대죠. 우리는 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영문 이력서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면 우체국 사이트에 영문 변환 서비스가 있거든요. 혹은 포털 사이트에 주소를 검색하면 영어로 변환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elephone number, 집 전화. 요즘에는 집 전화 잘 안 쓰죠?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 권율이라는 친구는 인천에 사네요. 그래서 앞에 국가번호 81을 쓰고 032에 0 빼고 32, 그 다음에 뒤에 집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obile number, 휴대폰 번호도 국가번호 82 넣고 010에 0 떼고 번호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email address 뭘까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회사에서 나에게 무언가 준비해라 하는 그런 서류들을 보낼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매일 잘 체크를 해야 하는데 가령 네이버나 다음 같은 주소는 이메일 주소는 지양, 그러니까 하지 않는 편을 저희는 권고해요. 왜냐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게 약간 스팸으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외국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그 Gmail 주소 있죠? Gmail 계정 있으면 없으시면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mail 정도의 계정을 넣어주세요. 여기는 핫메일 썼죠? 네, 핫메일 쓰면 할머니라면서요. 전 할머니예요. 어쨌든 저도 Gmail 계정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자, 그 다음에 date of birth는 아까 스몰톡 할 때 나왔어요. 생년월일 언제니? 근데 아까 스몰톡 할 때는 제가 월을 먼저 썼죠? 이런 식으로 뭐 July 14th, 1987. 그런데 월이 뒤로 가도 되고요. 뭐 앞에 가도 되고 막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는 월을 중간에 놔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1987년 7월 14일이래요. 생일이 14th and July 1987. 나중에 여러분 이력서 적으실 때는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뭐 월이 앞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적.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인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South Korean 쓰시면 되고요. 혹은 본인 여권에 따라서 국적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arital state는요, 결혼의 유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싱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가끔 혹은 본인이 결혼했으면은 married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결혼의 상태, 유무 상태를 체크하기 위함이니까요. 자, 그 오른쪽 보시면 사진이 있죠? 사진은 승무원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활짝 웃은 사진을 붙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24살? 23살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준비했던, 승무원 준비했던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Education and Qualification,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자격 사항인데요. 자, 먼저 이 권율이라는 친구는요,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공은 politics, 정치학이었고요. 4.5 만점에 4.03, 그 다음에 BA라고 써있죠. BA는 Bachelor's, 4년제 학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문학사 아니고 4년제 학사를 졸업했고 한국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한국 서울에 있는 한국대를 졸업했네요. 자, 2003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한국 우먼스 하이스쿨 서울 사우스 코리아, 서울에 있는 한국 여고를 다녔어요. 이게 교육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쓰시고 고등학교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ills. 승무원은 대부분 언어적인 능력을 제일 많이 우선시하죠. 그래서 컴퓨터 스킬 뭐 이런 것 보다는 뭐 칵테일 제조할 수 있는 스킬 혹은 뭐 마술 같은 거, 매직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저는 언어의 기술을 넣는 거를 선호해요. 자, 먼저 우리는 뭐가 모국어죠?
모국어 먼저, 한국어죠? 모국어 먼저 넣을게요. Native in Korean. 권율이라는 친구는 한국어가 모국어고요. 그 다음에 Fluent in English and Japanese. 영어랑 일본어 모두 유창하대요. 하지만 Basic in Chinese. 중국어, 기초 중국어까지 겸비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일 경력입니다. 일 경력은 너무 짧은 일 경력 말고요. 한 5, 6개월 이상 경력이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권율이라는 친구는요. 2011년 3월부터 present라고 해놨네요. present는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대학교 지금 계속 다니고 있죠? 그러면 뭐 present 지금 다니고 있어. 졸업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present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1년 3월부터 present 현재까지는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guiding and translating. 가이드하고요. 번역한대요. 통역한대요. 어디에서요? Seoul Center for Culture and Tourism, Seoul, South Korea. 서울의 문화관광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어디에서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회사 이름이 어딘지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 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혔어요. 자, 2007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뭐 했대요? Guiding and serving the meal. 사람들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음식 서빙도 했대요. 어디에서요? TGI Friday Family Restaurant, Seoul, South Korea. TGI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 서빙도 하고 사람들 가이딩도 했대요.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했네요. 자, 그 다음에 others 부분 보볼게요. 2010년 9월부터 present, 현재까지 뭐 하고 있대요? voluntary activity, 봉사활동 하고 있대요. 어떤 봉사활동? helping homeless people with the serving meal.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 하고 있고요.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뭐 했대요? study and travel in Canada.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뭐 여행도 했대요. 자, 이 권율이라는 지원자의 이력서 한번 쭉 봐봤거든요. 어때요? 이 지원자는 어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의 경력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해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하는지 이 이력서 한 장에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력서를 한 장 안으로 간략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앞으로 이제 한 3개 정도의 이력서 예시를 같이 봐볼 거거든요. 이 이력서는 합격자들의 이력서를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거예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합격생들이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김미영 학생, 에미레이트 합격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어떻게 이력서를 썼는지 봐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클래식한 폰트인 타임스 뉴 로만을 사용했어요. 외국 회사에서 널리 쓰이는 서체죠.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미영 김이라고 하고 가로 쳐서 영어 이름을 썼어요. 영어 이름이 한국어 이름이 조금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렵다 보니까 학생이 영어 이름을 가볍게 써놨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부를 수 있도록 닉네임도 써놨네요. 자, 상단에 보면 date of birth, 생년월일 썼고요. 휴대폰 번호, 집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자, 이메일 주소에 gmail 썼죠. 그리고 집 주소, 그리고 국적, 그리고 marital state, 결혼의 유무 상태 모두 상단에 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지원하는 회사의 로고를 삽입했네요. 지원하는 회사의 로고의 색과 맞춰서 이력서의 컨셉을 정했네요. 상당히 정성을 쏟은 이력서의 디자인과 그리고 서체가 되게 잘 어울려서 뭐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education, 교육,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어요. 2015년 3월부터 present,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자, 보면은 한국 college, Seoul, South Korea, 서울에 있는 한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 볼게요.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실용음악과 학생이에요. 이제 2 years degree, 2년제. 전문학사죠? 여러분도 지금 전문학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이 친구의 이력서를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 하이스쿨, 서울, 사우스 코리아. 대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자, 이 친구는 그리고 일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스타벅스에서도 일을 했었고, 오사카동 식당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랭귀지 스터디 어브로드, 어학 경험도, 그런 해외 경험도 많아요.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녔었네요. 자, 여기 보면은 learned most of school subject that could improve my knowledge in English. 그리고 could learn how to mingle with international people and many culture.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해외 경험과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고 경험했는지 간단히 기술했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해외 항공사에 지원한 한 만큼 해외 경험과 배운 점에 대해서 면접관에게 매우 어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volunteer experience,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적어놨네요. 이 친구는 orphanage, 고아원에 2012년부터 present,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해놨고요. 그 다음에 skills, 여기서는 이 친구는 native in Korean,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여기 fluent in English, 영어가 유창하다고 해놓은 부분에 성적을 넣어놨어요. 그죠? 공인인증 외국어 점수를 그 공인인증기관이랑 그리고 기한까지 작성해놨어요. 공인인증서 점수를 기입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alid 언제까지, 기한이 언제까지? 2019년 11월 16일까지다라는 이 부분도 잘 적어놨네요. 그리고 990점 만점에 920점. 그리고 ETS는 인증기관이죠? 이런 부분 되게 잘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아마추어 싱어예요. 가수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승객들에게 그런 엔터테이닝 서비스 할때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잘 어필해 놓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others에는 본인의 여행 경험이나 취미 등으로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 이 친구는 외국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인 만큼 다양한 국가에 여행했다라는 부분을 잘 어필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유진 학생 이력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자, 사람들이 제일 서공하고 현대적인 서체인 칼브리 서체를 사용했어요. 외국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는 서체죠. 정확하고 깔끔한 개인정보가 상단에 입력되어 있어요. 우체국 사이트에서 검색한 정확하고 깔끔한 영문 주소도 돋보이네요. 자, 그리고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DOB, 국적, 결혼 유무 상태. 이거는 꼭 들어가는 개인 신상이죠. 다른 친구들도. 자, 이 신상 넣고, 개인 신상 넣고, 오른쪽에는 깔끔한 사진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job objective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원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job objective는 쓰지 않는 동향이거든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요즘에는 잘안 써요. 자, 그 다음에 education, 공부한 곳, 대학교, 4년제 학위인 bachelor's degree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일 경험은 이 친구는 거의 카페에서 일의 경험이 많군요. 이디야에서도 일하고, 아리스타 커피에서도 일하고. 자, volunteer와 봉사활동은 어디에서 했나요? kindergarten, 유치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Assist teacher when children went back to their home. Arranged classroom after class.
played with children so well and controlled children when the kindergarten held an outdoor event. 유치원에서 교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치원 안내에 정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네요. 자, 기술, 스킬 어떤 게 있나요? 언어적인 기술도 있고 수영도 잘하고 이런 기술들을 써놨네요. 자, 그리고 이력서 마지막 부분에 처음 보는 부분이죠. re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reference 또는 reference available upon request라고 기입하기도 해요. 귀사가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학위 증명서나 추천인 등을 요구하면 추후에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유진 학생의 이력서, 영문 이력서 봐봤고요. 그리고 홍콩 항공 합격생인 정사라 학생 이력서 한번 봐볼게요. 자, 깔끔하고 안정적인 서체인 아리아를 사용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서체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자, 홍콩항공 승무원 유니폼이 보라색이거든요. 그 부분은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자, 보라색인 점에 이력서에도 보라색을 넣어서 진짜 정성스럽게 이력서 폼을 만들었죠? 그죠? 자, 개인 정보란에는 다른 지원자에게서는 보이지 않던 키와 몸무게를 추가했어요. 항공사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썼겠지만 뭐 실제로는 여러분은 그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수상 경력에 보면은 그 자신의 특별함을 알리기 위해서 specialty와 award 부분을 본인이 직접 넣어놨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상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자기는 특색이 있다.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specialty 부분에 보면은 well understand different culture 그리고 다른 문화를 되게 잘 이해한다. has a good smile and service mind 좋은 미소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인에 넣어서 본인의 그런 그 부분을 어필했죠. 자, award 부분일게요. award 부분은 best speeches award in 한국 university 2019년 9월에 대학교에서 하는 스피치 행사에서 상을 탔다. 이런 부분을 잘 언급해놨네요. 오른쪽 상단 보면 education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항공서비스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Airline Service, 항공서비스학과에서 4.5 만점에 3.75를 성적을 땄대요. 자, 학교는 한국 유니버시티 부천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한국대학교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고등학교도 기입해놨죠. 자, 항공서비스학과를 이 친구가 졸업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면접관들이 되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오, 승무원 관련된 학과가 있구나. 그래서 넌 어떤 걸 배웠니?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항공서비스학과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래요. 자, 지금 워킹 익스피리언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는 자,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present ESL English Academy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대요. 자, 항공사에서 좋아하는 경험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practice in happy air, 김포. 자, practice는 실습이란 뜻이거든요. 해피 항공에서 실습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로 항공사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실력들을 되게 잘 갖춘 지원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외국 경험이라든지 여행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적어놓은 좋은 이력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항공 지원하는 홍콩항공 로고를 잘 썼죠. 이렇게 영문 이력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그리고 어떤 글씨체 그리고 합격자 친구들의 이력서도 공유해 봤는데요. 어땠어요? 어려웠나요? 재밌었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문 이력서를 만들 차례예요. A4 용지 한장 분량으로 이제 작성해서
워드 파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전송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 번이오@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는데, 제목에 대한 서식이 있어요. 인터뷰 영어, 중간 과제, 학번, 이름, 분반,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중간 과제는 1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10점 만점에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 합격자들의 이력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의 있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력서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포맷을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공유하지 말고 본인의 고유한 색깔 가지고, 너무 못해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